짜란. 지금이 밤 10시인데 밤이 되는 그 순간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돈벼락을 확. Congratulations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편집을 하다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 저희 채널이 드디어 20만 명을 앞두고 있어요. 한 내일 정도 되려나 싶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추이를 보니까 오늘 이제 곧 20만 명이 달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. 지금 19만 9,829명이에요. 그래서 20만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용돈 몰래 카메라 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 채널에서 옛날에 한참 하다가 뚝 끊긴 용돈 몰래 카메라 하려고 하는데요. 끊긴 이유는 이제 정식적으로 페이를 드리게 되면서 용돈 드릴 게 없어요.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. 근데 그럼 월급과 별개로 20만 명 기념으로 성과금 느낌으로 드리려고 해요. 근데 그냥 드리면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이 밤 10시인데 아마 한 12시나 1시나 좀 새벽에 20만 명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20만 명이 되는 그 순간 바로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돈벼락을 확 뿌려보려고 합니다. 짜라란, 총 100만 원입니다. 와, 오랜만에 이렇게 좀 통 크게 돈벌이 카메라를 하는데 과연 자고 있는데 돈벼락이 떨어진다면 엄마 아빠의 반응은 어떨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버님. 어? 아버님 미쳤냐 갑자기. 지금 우리 드디어 20만 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심정이 어떠신지요? 아 들어. 아 부족도 떨어지잖아. 이런 아 진짜 완전 다시 왜? 19만 20만 명 넘으면 춤추기로 했다 이렇게. 어 맞아. 20만 명 소감이 어떠세요? 앞둔 소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. 그동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진짜 가식적이다 라고 말을 잘했지.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느닷없이 불러나와서 이런 거 이야기하라고 했냐. 내가 지금 뭔 말을 하... 아, 미간에 이거 좀 펴. 이거 뭔 말이 나오겠냐. 20만 명 빨리 넘고 그 다음에 30만 명으로 가자. 역시 꿈이 커. 어쩌라고 지금. 아니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그래도 아, 그러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연병아, 너, 야, 한국 사람들은 그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. 좀 되고 난 뒤에 이야기해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사장이 저렇게. 되고 나서 올게요. 사장이 좀, 여러분, 사장이 저렇게 좀 모질해서 미안해요. 19만 9,982명이에요. 빨리 하고 자고 싶은데. 우리 20만 명 됐어. 대박이지. 그래서 언니한테 2만 원을 주는 거야. 저기 3만 원 더 있어. 가지고 있어봐. 추워야지. 아니 왜 웬 지금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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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자 생일도 아닌데 왜 주나 지금. 자 빨리 빨리 주는 자 주는 시간 10초 주는 시간 10초 주는 시간 10초 주는 시간 10초
떨었다. 아빠 엉덩이. 아빠 뻥 뚫렸어 엉덩이. 저도 쥐었어요. 찝죠. 아니 자다가 돈벼락 맞은. 지금 몇 시야? 집에 자다가 돈벼락 맞은. 이런 벼락은 자다가 돈벼락이 여보 이런 벼락은 자주 맞은 더 쳤겠어. 어? 아빠 눈도 안 보이잖아. 이런, 안경 났으니까 너 안경 내 이거 와. 너 이거 와. 어머 왜? 안경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? 처음에 살다 보니까 이런 벼락도 남았네. 세니 아빠 우와 쉽게 많이 주었네.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주었는가? 지금 이게 얼마야? 와 엄마 엄마 너무 너무 나 이만큼밖에 없었는데. 나는 눈이 안 보여서 아우, 못, 많이 못 주었어. 아빠 좀 합이 얼마나 봐볼게. 이만큼은 줘야 돼. 자, 죽이는 거지. 이거는 좀 버리는 건가 보네. 어이구 진짜. 어디 이불 속에 있는 거야? 어, 나 어디 봤어. 어, 근데 이거 뭔 벼락이? 뭔 벼락인지 말을 해봐. 왜 이런 벼락이 되는 거야? 누나도 없이. 우리 20만 구독자 달성! 아 진짜? 달성했어? 아 그게냐면야? 어. 와 언제? 지금 방금. 방금? 응. 야.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언니도 지금 돈벼락 맞게 해주고. 아 언니도 해줬어? 어. 와 우리 세아 멋지다. 2만 원. 2만 원? 아 방금 그거? 오랜만에 이거 얼마? 대박. 세봐. 이거? 응. 딱 보면 100만 원이구만. 자다가도 이제 돈벼락. 그것도 새해. 어머머 신기하다. 오늘 새해잖아. 맞아. 야 얘 100만 원. 100만 원이 아닌데? 아니야? 잘 쉬어봐. 아빠 그래도 자다가 확 깨도 승질 안 내네. 승질 내면 이 100만 원이 사라질 수 있잖아. 나 혼자서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계산 안 되는 거 아니야? 4만 원이 어디 갔어? 이게 46만 원. 꼭 빨리 찾아봐. 4만 원이 어디 갔어? 4만 원 어디 갔지? 여보 얼른 더 찾자 우리. 어 여기 있다 여기 손. 하나 오. 하나 지금 우리는 또 오케이. 여기 있다. 오, 막 이불에서 돈이 나와. 맞다. 딱 맞다 이제. 와. 아빠 소감이 어때? 어떤 소감? 돈 소감? 어, 돈 소감. 일단은 이런 벼락은 자주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꼭 돈 벼락은 안 맞아도 그 뭐지 막 그 있잖아. 물벼락 해줄 걸 그랬대. 아니 휴지 뽑으면 돈 나오게 한 거. 그래, 아빠 좀 자자 이제. 어? 그것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. 음력으로 설 1월 1일 딱 20만이 네 엄마 말 맞다나 딱 타이밍이 딱 맞았다는 게 아주, 그러냐, 딱 신기하네. 어. 아주 좋습니다. 좀 더 열심히 제가 모질해져가지고 올해는 30만 명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 오랜만에 좀 통 크게 해봤어요. 그리고 요 100만 원 중에 또 30만 원은 언니랑 형부가 명절 기념 겸 같이 어. 하는 거예요. 그게 뭔 말이야. 여기 중에 30만 원은 형부랑 언니랑 같이 준 거라고. 아. 세연이 이거 보탠 거야. 고마워. 야 근데 야 설날 이런 용돈 많이 좀 못 써. 너희들은 그 망하지. 맞아 맞아. 설이 좀 자... 맞아. 설이 좀 자주 돌아왔으면 좋겠다. 아빠 말이 정말 맞아. 그러니까 아빠 말 틀린 게 하나 없어. 그러니까 되게 멀리 있었다 나이. 아빠는 심정도 세고 구정도 세. 안녕히 주무세요. 목이 메이나 보네요. 내가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. 제가 준 거기도 하지만 20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이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 고맙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엄마 눈은 뜨고 말하는 거야? 감사합니다.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들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. 20만 5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 맞아. 진짜. 아이, 대박이다. 아까 좀 나도 감동스러웠어. 여러분, 솔직히 20만이 진작 될고는 남는데 늦게 된 이유가 뭐냐? 원플러스 원이 안 됐어. 원플러스 원이 안 됐어?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 거 있어.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고 안 되면은 리더 사장이 모질해서. 사장이 모질해서. 내놔. 아니야. 그래서 올해는 딱 1년 만에 10만 명을 늘려서 딱 30만 명을 합시다. 아빠 야망 있다 되게. 나 지금 원래... 50만 하려다가 지금 좀 깎았어? 현실적인
걸리고 올라왔어. 그래서 올해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등기에 한 번씩 해버리자고. 원 플러스 원 행사가 뭐죠?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구독 누르는 강제 구독 시키기. 알았어요. 일단 우리 20만 너무너무 우리 가족 축하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더욱더 힐링과 웃음을 드리는 건우가판의 채널이 건우, 되겠습니다. 건우. 어? 건우가 어머, 빠졌잖아. 건우가 빠졌네 진짜. 건우 일로 와봐. 건우 일로 와. 건우를 부를 수 있는 사람. 내가 불러볼게. 여보. 건우 일로 와. 일로 와. 건우 가는시? 건우. 건우 일로 와. 건우 일로 와. 피곤한가 봐. 얘 너 다 봤어 방금 꼬리 흔들려다가 만 거. 건우. 건우 일로 와. 자유를 줘. 그래. 그래. 우리가 암을 거시기는 말. 그래. 거시기 한 거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둘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오케이. 언제 20만이 된 거야? 방금 됐어. 갑자기 2000명이 늘어버리네. 핸드폰 봐봐. 오, 거기도 좋다. 거기도 좋네. 그치, 숫자가 깔끔해. 앞으로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분이 설레일 거라. 이거 돈벼락 맞을까봐? 돈벼락 맞을까 항상 기분 좋게 잠드세요. 아, 갑자기 잠이 안 하고 뭐 좀 묶고 살까?